안녕하세요. 다남다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자주 다니는 농장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사실 저 선인장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선인장은 저보다 나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농장에서 요즘에 핫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선인장 엄청 큰 선인장을 지나가면 이 녹기란은 저는 늘볼 때마다 느껴요. 1년 12달 푸릇푸릇하고 묵어서 오래되면 굉장히 이쁜 아이지요. 예, 작품으로서 잘 키울 만한 녹기란. 그리고 요즘에 창들이 핫하다고 하는데요. 이 프랭크는 가격이 내려갈 줄 모릅니다. 프랭크. 요렇게 달달 달구면 요 정도 아이고, 조금 더 싱싱한 아이들 프랭크예요. 그리고 요 아이. 노마지요. 노마인데. 네, 상당히 포트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철화인데요. 예, 철화. 그리고 이 아이들 너무 예뻐요. 러우 철화인데요. 정말로 물듦이 빠르고 크게 병치레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집에서 키울 때도 이 러우 하나 정도 있으면 빨리 물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주거나 해도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러우 철화였습니다. 사치 철화. 그리고 요 아이. 예쁘지요? 그리고 엘코온 철화. 철화는 생장점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같은 하나의 형체가 아니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 요렇게 얼굴이 생얼과 철화가 같이 섞여 있는데 얘는 엘코온 철화. 요즘에 굉장히 예쁨을 뿜뿜 내고 있는 라즈아가. 그리고 요 아이들은 지금 꽃이 다 맺어 있어요. 송글송글송글송글 다 꽃이 맺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브레이브 철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오늘 눈도장 딱 찍은 아이죠. 볼라레. 저도 한 아이가 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볼라레가 저 하나짜리 너무 예뻐요. 볼라레. 요 아이는 볼라레. 요즘에 굉장히 핫한 창 중에 하나죠. 볼라레. 그리고 요 아이는 천대전송 철화. 천대전송 철화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들. 와, 너무 멋집니다. 핑크 핑크 보라 보라. 어쩜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핑크 핑크 보라 보라가 저 좋아서 여러 포트 키우고 있는데요. 베이비 핑거. 저는 이 베이비 핑거가 참 매력적이고 색감이 예쁜데요. 제가 키울 때는 집에서 베란다에서 사실은 12월까지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줬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안쪽에 거실, 안방은 전부 안에서 뽁뽁이 붙여놨었답니다. 집에서 키우긴 참 힘들었지만, 베이비 핑거. 그래도 깍지벌레 한번 안 끼고 잘 키웠습니다. 자, 베이비 펑그 지나서 예쁜 아이를 다시 갑니다. 요 백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백야도 참 예뻐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농장에서 조금 키우고 있는 중이긴 한데 조금 더 키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푸릇푸릇한 게 눈에 쏙 들어온 아이가 하나 있어서 요 아이는 백야. 요 아이 한번더 보고 갈게요. 어머, 어쩌면 손톱 끝이. 저희 요즘 아이들 말로 짱 멋있어요. 자, 그리고 웅동자 금을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저는 이 웅동자 금이 참 까칠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키우는 다육맘들마다 조금씩 키우기 쉽고 까칠하고 한 아이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 조금 키우고 있는, 아 여기는 어디냐면요, 계양역 뒤편에 있는 루비다육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인터넷 혹은 배달이 가능한, 택배가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루비다육 하시면 잘, 여러 종류 아이들이 있고 택배가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는 계양역 뒤편에 있는 루비다육입니다. 요거 저도 갖고 싶어요. 완전히 목질화가 된 형태로 되어 있고 금, 그리고 금 중에서 제일 누구나 갖고 있는 살구미인 금. 요즘에는 가격대 많이 내렸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정도 포트면은 가격이 꽤 고가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을 만한 가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와,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군생. 네, 사치 군생인데요. 한 포트인데 굉장히 여러 아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저는 다 다육맘들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프랭크 엄청 큰 아이. 예, 프랭크 엄청 큰 아이고 이 아이는 사치 군생. 네, 그리고 자 이렇게 건너갑니다. 요거는 리든 데이 금. 금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원종 에보니라고 하는데요. 원종도 있고 실생도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원종은 자기 엄마 몸에서 뗀 걸 원종이라고 하고 실생은 씨앗을 뿌려서 태어난 아이를 실생이라고 한답니다. 이 아이는 원종 에보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육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꽃보다 예쁘다라고 느꼈던 게 이게 웨스트 레인보우인데요. 라일락의 금변이라고 해요. 저 라일락도 좋아하는데요. 웨스트 레인보우 굉장히 좋아합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그리고 연봉을 지나서 자 오늘 아이들 중에 마지막 영상이에요. 루페스트리 참 매력적이에요. 길다란 포트에다 심으면 늘어뜨려지면서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는 아이지요. 그래서 요거는 루페스트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자주 다니는 계양역 뒤편에 있는 루비 다육을 방문했어요. 자 그래도 전경 한 번만 볼게요. 제가 한 중앙에 서 있고요. 요 정도 판매동. 여기는 사장님 예쁜 화분 있고 키핑동, 그리고 이제 포장하는 포장동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자주 다니는 농장에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남다육이었습니다.